예고도 그래 아니 우리도 오늘 들으려고 마음을 안 먹는데 전부 다 또 진짜 들어야지 속 시원하다 계산할게 뭐 예. 내용 모르면 너무 내용을 모르는 게 많아 저도 별로 아는 거 없는데 오호 국장이 모르면 이렇게 직원에 맞짱 화이 저도 별로 아는 거 없는데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앉아있어요 우리 살기 바빠 일하느라고 예, 예. 위에 높은 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도 몰라요 예. 위에 문제를 들으니까 뭐 더 큰 공원이 뭐 시하고 어쩐 업자하고 아,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 한데 아, 그 저 관계자하고 장치국에 올라오라고 어. 그래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예. 몰랐어요 좀 국장님은 좀 상세하게 뭐 아주 모르겠지 말씀하겠어 우리가 뭐, 예. 모르는 거 알고 안 되겠네 싶어서 그래 예, 예. 그럼 뭐 이제 우리 지주들 이제 예. 조서를 옛날 걸 해서 예. 지주들 조서를 좀 줬으면 좋겠고 또 법안 전번에도 계속 했었지만 그럼 뭐 어떤 조서. 법안으로 되는지 어떤 법으로 바뀌는지 예. 그래 그 어떤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민간 개발을 하는지 예. 그 법례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 싶습니다 또 뭐 다른 우리 아니면 들은 게 들은 소리를 얘기합니다. 난 법은 모릅니다. 예, 예, 예. 저 공원이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더니요. 1999년도 그렇지. 예, 그래 오래됐는데 사람도 나이 많으면 죽겠지 공원도 이제 나이가 많으면 죽어지고 그냥 원위치로 자연롭게로 돌아옵니다. 맞습니까? 예, 2020년 7일 되면 예. 그래 이제 이때까지 한 28년, 20년 기다리는데 내일 모레 한 2년만 더 있으면 주민의 품으로 와가지고 우리도 그게 뭐 그 시에서 그 법에 따라서 허가를 줘가지고 짓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좀 고가 받는데 지금 공원지역으로 뭐 못 쓰다가니까 돈도 월면 못 받았고 한참 졸임시가 돼가지고 그 시민을 위한 겁니까? 업자를 위한 겁니까? 지금 와서 한다 하는 게 좀 힘스러워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은 시민 전체에 봐야 되지 어떤 업자 한 사람 뭐 속속인다고 그 소리를 듣고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때까지 기다리는데 2년이야 가지고 뭐 담배 한 젖이지 뭐 네 그럼 또 하는 건데 굳이 그 개발하는 이유가 어떤 취지인지를 좀 알고 싶고 예. 만약에 한다면은 지주들한테 뭐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민 공차회 같은 걸 했습니까? 개발에 따른 안 했죠. 그런 거 없이 원래 합니까?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이 하고 의회 그 날도 한번 다 봤대요. 얼마 전에 그 다송에서 모이는 거는 왜 했습니까? 그런 어떤 성격입니까? 주민 설명이죠. 설명해 보고 공청회 뭡니까? 같이 마시면 또 뭐 아시고 싶은 거 그래 이제 그 계획서상 보면 가격이 이제 그 대가 있는데 예. 땅값이 이제 20만 평 예상을 잡고 예. 그래 저 285억 진짜 하면 15만 원인데 15만 원 해가지고 그래 평균이 15만원 같으면 약 15만원 되면 15만원 가지고 땅 살 데가 없어 구민시내야 여기 사곡이야 남구민 쪽으로 그래 그거는 그냥 돌락하는 거하고 똑같지 그래 듣고 하면 시에서 뭐 암만 시의 재산이 많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얼마 넘겨주려는 거 몰라도 그거 있는 사람들 넘겨주마 그 땅 주마 돈 주지 말고 땅 주마 받지 뭐 안 그래 생각해 뭐 돈 주지 말고 땅 주라 이거라 시의 땅 세서 뭐 더 있습니까? 설명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아는 게 아니고 네. 이런 게 설명하면 중간에 의문이 나고 오지는 건 또다시 못 가지
우리가 한 문제, 10문제, 시험 답안지 있든지 한 문제 다 써 얘기는 못 써.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담당 국장이고, 저 요원 담당 과장, 저 담당 계장이고. 어쨌든 좀 안. 저희들이 이제 1997년도에 이제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지금 20년 이상 되는 공원이라든지 뭐 도로, 마을, 뭐 체육시설 이런 이제 공공시설들이 이제 2020년 7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종전 용도 지역으로 바뀝니다. 거기를 이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보면 이제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게 됐는데 그 전국의 구미시를 포함해서 한 50개 지구에 공원 조성 신청이 들어왔기나 지금 진행 중인 곳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경상북도로 따지면 포항에 네 군데, 또 구미에 세 군데, 안동에 세 군데, 또 영주 어디고? 영주에 이제 한옥까지. 문경에 하나 들었다 했나? 문경 하나 이제 그래서 외남정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안시군에는 민자로 들어올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포항도 우리 경북에서 제일의 곳이고 구미도 상당히 그렇죠. 안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도청이 그쪽으로 받기 때문에 개발 이익금을 환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빈자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중앙공원하고 동락공원, 또 도량동의 동산공원 세 군데인데 중앙이 지금 이제 처음에 신청은 이제 동락공원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중앙 들어오고. 도량도에 들어왔는데, 그 행정서류가 가장 이제 중앙공원이 빨랐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에 이제 3자 공부를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주민공청회를 없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적인 절차가 의회 그 동의안을, 의회 이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업자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청했는 업체하고. 그러면 이제 의회 조감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업체들 신청할 제안서 넣을 때 조감도 다 나왔죠. 조감들 그 몇 그건 하나의 이제 계획일 뿐. 예? 그러면 이제 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거는 이제 그 업자의 신청한 업체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 동남공고, 공청회, 의회 또 의견청취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전체 면적이 우리 약 한 2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70%는 이제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또 30%에 대한 것은 비공원화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비공원화시설에는 뭐 아파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신청 업체가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가장 수익을 빨리 하는시킬 수 있는 법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뭐 29층 해가지고 뭐 3,500세대 짓겠다. 이래서 개입이 들어갔는 거고. 이제 다송의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이제 중간에 가 했는데 의회 의견을 이제 동의를 받으려고 상정을 해놓으니까 다송 주민들이 반대 이런 데서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2-3차례 한 드린 바는 있습니다. 의회 의견을 네. 시에서 왜 가서 설명을 합니까? 네. 의회의 의견인데 네. 시청 공무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날이 공휴일인 걸 알고 있는데 공휴일 맞아요. 네. 공휴일을 굳이 그거 가서 설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현장에 있어가지고 예.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민은 있으면 예. 중앙공무원 아니라도 딴 민은 이더라도 다 저희들이 설명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국민의 공복으로서 뭐 토요일 일요일 되겠습니까? 뭐 이 민원을 아니라도 민원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 나와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부터 6월 6일 현충일과 가서 설명과 있습니다. 민은 원래 첫째 발사 없이 그런 게 우선이지. 전체 그래 뭐 평당에 15만 원 하고 못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권리보상으로 공수지가를 해갖고 이제 계략적인 것만 계산했는데 그거를 앞으로 이제 그 보상을 할 때는 전체 그 감정사가 있습니다. 감정위원회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또 그 평가를 또 같이 해야 되죠. 네, 해야죠. 그러니까 3대 4 하는데 시에서 하나 진정하고 그거는 업체가 안 하거든요. 보상은 누가 하나? 보상 해비를 추진 우승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는데 감정을 하는데 뭐 그 토지 지진들이 지진을 신청하는 사람을 안에서 뭐 전화해주는 거. 그 보상은 누가 하나? 사업 시행자가 한데 시행자한테 시키는 전문기관에 그 한국 감정원에 있는 레퀴비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보상할 수도 있고 그건 모두 나중에 해비가 안 되겠고 해비 과정을 업자 선정은 그럼 언제 합니까? 업체 선정은 이제 의회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한 이거라도 동의를 받아야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회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우리가 해백 체결을 해야지. 도의 그럼 그때 할 때 뭐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은 뭐 해백 체결을 하는 거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입찰을 하면은 뭐 우리 이런 공사를 시행하려 그러니까. 입찰하시오 하든지 그런 걸 냅니까? 아, 아니면은 그 시행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 본 논의 과정입니다. 이런데 국장님이 뭐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요 절차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사업자가 요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동네에 이러한 650, 700을 투자해가 이 완공을 만들어주겠다. 대신에 내가 투자비 회수는 그 집을 지어서 투자비 회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걸 우리가 제안 공모를 해서 이 사람들 선정을 했다 말이죠. 제안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런 거 한 적은 없다 하는데 제안 공모를 했죠. 법상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누구나 그 이거 할 수 있는 범인체를 갖춰가지고 노연국이 아니야.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공원 조성을 제안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3자로 그렇다고 주민들은 또 동의 얻었는데 내가 동의를 안 했잖아. 근데 뭘 동의를 해요? 선전치지 말아요. 우리 주민들 보는 컨트롤 치고 그래요. 조금만요.